자, 일단 우리가 오늘 우리가 다반작성 특강 해갖고 얘기할 것들은 일단 형식적인 것들하고 그다음에 실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두개 크게 나눠가지고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배점은 1점에서 2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람 판단에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심판 대상의 확정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 것이냐라는 것.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짝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판례를 통해서 한번 구경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기본권인 재산권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그렇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 파트에서는 소급표와 기속력. 이렇게 우리 사법시험 쪽에서 아직 출제가 되었는데 아직 우리한테는 아직 출제가 안 되었던 부분들, 그걸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헌법재판 절차를 갖다가 먼저 한번 크게 개괄을 한번 해보고 가볍게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헌법에 규율 대상은 국가 공권력 작용과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게 되죠. 그래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 정부가 행한 처분, 법원이 행한 재판, 국민. 이게 바로 헌법이 규율하게 되는 사실관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데,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참고 법령이라는 식으로 얘기되어지는 국회가 만들었던 일반적 추상적 규율의 형태인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2단계에서는 국민은 아직 특정되지 않고 국민 단계로만 존재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청이 했던 처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국민은 갑으로 특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 행정청이 국회가 만들었던 법률의 내용을 일반적 추상적 규율의 형태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만들게 되는 그 처분, 이런 것은 반드시 국회가 만들었던 법률을 근거로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행정청이 만든 처분서하고 공소장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두 개를 나눠서 보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행정사건은 출발이 처분서다. 이렇게 되고, 형사사건에서는 공소장으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법원이죠. 갑이 저 행정청에 했던 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피고로 행정청을 놓고 이 법원에서 이 처분의 근거 법률 또는 처벌의 근거 조항으로 삼았던 법률 조항을 놓고 그 처분의 위법성 또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법원의 재판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헌법이 출발하죠. 여기까지는 행정법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당해 사건의 당사자, 제가 발톱 부상을 입어가지고 좀 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자, 아무튼.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게 되죠.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합리적 위헌의 의심을 형성하게 돼요. 확신까진 필요 없다. 합리적 위헌의 의심만으로 족하다. 형성하게 되면 이 법원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올리게 되죠. 이게 바로 헌재법 41조 1항에 있는 위헌 법률 심판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고 있었던 이 법률 조항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게 될 기준으로서의 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올라오게 되면 심판 대상 자리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역시 심사 기준 자리에는 헌법이 놓이게 되죠. 이게 정통 헌법재판입니다. 규범통제. 헌법재판이 하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구체적 규범통제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있었던 저 법률조항이 처분의 근거로서 나왔다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되었다가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법률이 되는 구조가 된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 재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얘는 혼자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 68조 2항, 헌재법 제68조 2항의 위헌법률 심판형 헌법소원, 위헌소원이라는 것을 제기하게 되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 우리가, 저 맨 처음에 앞에 있었던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국가공권력자임 중에서 가장 주된 것과 부된 것으로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부가 했던 이 구체적인 처분이라는 것은 헌법 소원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보충성이라는 게 요구되게 되는데 보충성에 의해서 얘는 날아가게 됩니다. 행정처분 여러분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죠.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날아가게 되고 법원의 재판은 헌재법 제68조 2항을 보게 되면 헌법 소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도 역시 예외적인 상황으로 나가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이거예요. 국회가 만든 법률 조항이었단 말이죠. 요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올릴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헌재법 제68조 1항에 있는 법률 소원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제 적법력 부분도 살짝 검토하게 되면 자 일단 41조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는 대상성, 전제성, 재청 이런 세 가지가 요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상 위헌법률 심판이니까 법률만 된다라고 했던 것, 재판의 전제성 여기 외우고 있는 기회적단 세 가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법원의 재청이라는 적법 요건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헌재법 41조의 이 경로를 통해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경우고 자, 두 번째 뭐예요? 68조 2항으로 올라오는 경우다. 이때는 적법요건이 추가가 된다라고 해서 대전청, 재청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대전청,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헌재법 41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기록을 쓸 가능성은 없죠. 우리가 주로 사례나 기록은 똑같이 요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68조 2항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68조 2항의 적법 요건은 대전청 기변이다라는 이 다섯 가지가 기변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헌재법 68조 1항으로 올라가게 됐어. 법률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였던 이 형태가 이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법률이라는 것이 헌법 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한 경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적법 요건하고 큰 흐름 속에서 하게 될 텐데, 자 일단 뭐 첫 번째 심판 대상의 확정부터 보도록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심판 대상의 확정 출발. 자 심판 대상의 확정이라는 부분은 일단 이 참고 법령이 주어지게 됐었을 때 이 당의 사건과 관련성 있는 부분으로 확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 법령 안에서 당의 사건과의 관련성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다 골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람 판단으로 넘기게 되는 것인데 이게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심판 대상 법률 조항과 관련 있는 기본권을 확정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참고법령 단계에서 봤던 그 일반적 추상적 규율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분할 가능성이라는 말을 나오게 돼요. 분할 가능성. 그래서 분할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게 됐었을 때